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아, 전동 레일 운반차입니다. 전동 레일 운반차. 아, 한번 볼게요. 키 돌려서 전원 누르면 앞으로 가고, A 누르면 전진, B 누르면 후진, 뭐 정지 이런 거 있겠죠. 후진, 정지. 다시 한번 볼게요. 눌렀을 때 위로 가면 앞으로 가다가 세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잠깐 섰다가 뒤로 바로 뒤로 가나요? 한번 누르면 서는 것 같습니다. 두 번, 한번 누르면 서고 뒤로 가고. 그렇게 내가 전동 레일 운반차고요. 미니티 가게 만들어서 앵글 이렇게 밑에 바닥에 깔아놨잖아요. 바닥에 지금 앵글을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거 철물점 가면 이렇게 사각으로 된거 이거 팔아요. 지역마다. 이름은 앵글이라 그러고요. 앵글을 두개 깔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레일로 쓰는 거죠. 저번에도 몇번 해줬었죠. 그냥 미니티 가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우리 그 캐스터 구루마처럼 이렇게 볼트 4개 내가지고 이런 휠 주물로 된휠 이렇게 하고요. 얘도 주물로 된 휠에다가 모드 하나 넣어서 여기 배터리하고 컨트롤러 박스 넣어가지고 무선 안테나 하나 달아서 여기서 이제 버튼 누르면 얘가 이쪽 앞쪽으로 갔다가 뒤쪽으로 갔다가 약간 기차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원격 조종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별값에 세판대기 하나에다가 여기다가 볼트 4개 칠해가지고 하나 둘셋넷 플랜지 볼트 4개 해가지고 밑에 캐스터 바퀴 앵글이 들어갈 수 있게 바퀴가 이런 식으로 따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따져 있는 바퀴가 이렇게 들어 있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람의 반복적인 노동력을 줄여줍니다. 이게 옛날에 공장에도 한번 들어갔었고요. 일반 생산 라인에다가 이렇게 뭔가 자재를 계속 날라야 될 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파이프 공장이었는가 봐요. 그때 파이프 공장에도 한번 납품을 했었는데, 파이프를 길게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뭔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생산 라인에 얘를 가볍게 설치해서 자재를 옮긴다든가 사람이 타고 왔다가 사람하고 자재가 타고 와 계속 반복적인 사이클로 왔다 갔다 그럴 때 간소하게 깔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장님이 괜찮으면 몇 개를 더 해서 자기 생산 라인에다가 깔겠다 그래서 가져가신 분 있고 비닐하우스 이런 데다가 까셔도 되고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그러는 데 있죠. 그런 데 많이 까셔도 되는데 큰 돈을 들여서 깔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자기가 앵글 사가지고 깔고 하시면 돼요. 이 폭이 중요하겠죠. 롱노포. 그리고 따로 맞춘다 그러면 사이즈를 따로 맞춘다 그러면 20만 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20에서 한 30만 원 정도 플러스가 됩니다. 자, 일단 사이즈하고 봅시다. 요런 데 있죠. 요런 데 생산 라인 같은데 요런 데 여기 요런 공간에다가 이제 계속 뭐 여기서 물류를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게 써야 돼. 그러면 얘를 이제 깔아 놓는 거죠. 이렇게 깔아 놓고 왔다 갔다 그러면서 쓰는 거죠. 단순하게 단순 반복 작업 무빙 왔다 갔다 그러는 단순 반복 작업 일직선 상에 있는 작업에서 효율이 나는 거죠. 과수원이나 물류창고 이런 데 쓴답니다. 운반하역 할때 쓰는지 모르겠는데 내려서 바로 그냥 어디로 보내고 할때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6대 강점이 있다는데 브러시 모더 컨트롤러 전지가 있고 강제를 뚜껑키 하다 전륜 궤도륜이다 원격 조종이다 그냥 별거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원래 이런 뭐 쇼핑몰 이런 거 보면 이런 엄한 소리들을 이렇게 이쁘게 적어 놓으면서 뭐 있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 놓는데 별거 없고 그냥 배터리 들어가서 바퀴 달려서 그냥 굴러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800W 모다입니다. 800W 모다라서 그냥 평탄 모다요. 평탄 모다입니다. 800W 모다. 800W 모다가 달려있다. 요런 모다입니다. 요런 모다. 요런 모다가 달려있고, 여기 이제 기어박스에서 이제 한번 기어를 말아서 토크를 살짝 올려서 이렇게 무빙 시키는 거죠. 일단 레일비라서 부하가 지면 마찰 저항이 좀 적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동 무게가 좀더날 거고, 800몇 킬로 운반이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옵션에서 배합이는 없고요. 그래서 배터리를 많이 넣으면 되는데 12A 보통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기가 이제 배터리를 더 넣고 싶으면 리튬 배터리를 따로 48V 50A나 하루 종일 쓰고 싶으면 그렇게 맞추시면 돼요. 48V 배터리를 크게 용량을 맞추시면 돼요. 국내 제작에도 되고 그냥 48V 배터리만 들어가면 됩니다. 한
30A짜리 밀어내는. 그리고 원격 조종 레일 운반차 브러쉬 모더 컨트롤러. 컨트롤러 대형 컨트롤러 아닙니다. 800W 돌리는 그냥 뭐 스쿠터 컨트롤러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냥 앞으로 왔다 갔다 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밑에 이제 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가려면 요렇게 깔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뭔가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레일용 타입 요거 나중에 가져가서 여기 앵글이 앵글도 저런 앵글들도 여기 센터에서 보면 뭐 30짜리 있고 뭐 50짜리 있고 뭐 40짜리 있고 60짜리 있고 뭐 1차네요. 그죠? 길이 높이 요거 보고 레일이 왔을 때요 요거하고 청 보고 이제 앵글을 사시면 될 거예요. 30, 30짜리일 거예요 아무래도. 강제를 두껍게 하다. 아 그냥 뭐 두꺼운 철판대기 이거 뭐라 해야 C형 판넬이라 하나? C형 광이라 하나? 이런 걸 써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충전 포트, 요거는 킥 꼽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뭐 무선 제어 박스인데 안에 까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리모컨 하나 받는 거에다 컨트롤러 있고 버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정지, 전진하고 A 한번더 누르면 정지, 뒤로 가다가 누르면 정지, 가속 뭐 속도 조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눌러보면 될것 같고, 리모컨은 원격이 100m 이내에 가능하다는데 한 50m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50에서 한 80m, 50m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무리한 거는 구라입니다 약간. 근데 약간 이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지만 100m는 좀 간섭물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최상일 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100m까지 째기는 좀 힘들다. 한 중국 애들이 얘기한 거한 80에서 70% 정도만 봐라. 60에서 70%만 정도만 보면 효율적으로 쓸수 있다. 이거는 100m니까 한 60m나 50m 그 정도 보면 됐겠죠. 안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원격 조종 레일 운반차 이렇게 돼서 이렇게 봅시다. 뭐 이동 무게는 300에서 500kg 운반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근데 이제 300kg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로 세로 높이 500kg 갈 수도 있겠죠. 가로 세로 높이고요. 2.4m 50cm 85. 보여드릴게요. 높이가 85잖아요. 여기까지가 85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2.4m 기네요. 그다음 세로가 50, 여기서 여기까지가 50 정도 센치 정도 된다. 폭은 작다. 폭은 제일 작은 거 했네. 그다음에 800W 12A 원격 조정 뭐 이러는데, 그다음에 원격 조정 내일 운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커버 열면 배터리 들어 있고 그런 것도 해오고, 막 수박 같은 거 나를 때 레일 깔아놓고 막 하수 밖으로 뺄 때도 뭐 쓰면 될것 같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수박이 한참 이렇게 하우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막 써도 될것 같고. 옛날에 이게 보니까 여기에다가 수박 막 중국 애들 보니까 수박 바구니에 수박 막 올려서 메론 같은 거막 올려가지고 이쪽 밖으로 막 빼더라고 계속 하우스 밖으로 레일 깔아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전동 레일 뭐 무빙 카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팔지만 이거 없이 그냥 바퀴만 파는 경우에 쌍판은 자기가 만들고 바퀴하고 무선 제어기 배터리 빼고 그것만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저희 샵에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어떻게 하느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네이버에 당진아재라고 칩니다. 네이버에 치고 당진아재 당근아재 샵뭐 이래 치면 당근아재로 칩시다. 당근아재 치면 쇼핑몰이 있을 건데 안 나오네요. 이게 원래 전동 당근아재 네이버 쇼핑에서 당진아재 치게 되면 이렇게 당진아재 샵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전자기기도 부품 여기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뭐라 그래야 되냐면 우측에 전동 레일, 전동 레일 운반차, 전동 레일 운반차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우측 상단에 검색해야 돼요. 여기 전동 레일 운반차라고 검색하게 되면 이 여러 가지 레일 운반차들이 나옵니다. 레일로 돼 있는 운반차류들 제작물 및 제작된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전동 레일을 깔아서 뭔가를 하고 싶으신 분들 철도 정비를 하거나
그렇게 뭐 자기 농장에다 까실 분들, 놀이기구를 만드실 분들, 그러실 분들은 해서 갖고 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전동 레일 리프트네요. 레일 리프트도 있고, 이게 무슨 가트인데 원격으로 키트만 나오는 거예요. 밑으로 해서 무선으로 하고, 이게 리미트 센서도 있어서 가다가 어느 구간이 되면 딱 씁니다. 일단 구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동 레일 운반차 당진아재였습니다. 네이버에 전동 레일 운반차 당진아재 치면 나올 거예요. 당진아재 전동 레일 운반차 치게 되면 이렇게 영상하고 제품하고 많이 나옵니다. 저희 샵에 전동 킥보드 부품 샵에 오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진아재였습니다.